안녕하세요, 혜용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어서 최근에 영상을 못 올렸는데 다시 정리되어서 밀린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업로드가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들고 온 소식은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필수 앱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동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엣지 디스플레이로 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완벽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 꼭 필요한 앱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상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듯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모든 앱들은 현재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죄송하게도 안 됩니다. 처음 다섯 가지 앱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이라는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그 안에서 다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다섯 가지 앱 외에도 굿락에는 다른 유용 앱들이 많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앱은 루틴 앱입니다. 이 앱은 제가 정말 너무나도 신기해서 자주 사용하는 앱인데 쉽게 설명하면 나만의 패턴을 만들어서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실행을 도와주는 앱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추천 루틴이 있고 아래쪽에 나의 루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할 것 같은 추천 패턴이 등록되어 있고 새로 추가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통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블루투스를 켜서 블루투스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 이걸 항상 켜놓을 수도 없고 집에 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매번 온오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건 목록에 집 주소 기반으로 반경 거리를 정하고 동작 목록에 블루투스 켜기, 와이파이 켜기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집 주소로 반경 거리에 제가 있을 경우 알아서 이두 가지 기능을 켜게 됩니다. 신기하죠? 또 다른 식으로 활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초절전 모드로 알아서 변경해 주거나 유튜브를 켜면 화면 밝기를 100%로 올리고 화면 방향 자동 회전을 잠글 수도 있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장착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멜론 같은 음악 앱을 자동으로 켜고 볼륨 조절도 제가 설정한 볼륨 크기 조절로 맞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정해진 조건이 되면 싹 세팅을 해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패턴은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앱, 퀵스타입니다. 이 퀵스타 앱은 퀵 패널을 설정하는 앱인데, 퀵 패널은 이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상단에 뭔가 시스템 아이콘들이 쭉다 원래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싹 제거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스템 아이콘만 온오프로 형태를 보이게 안 보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퀵 패널의 디자인 또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세 번째 앱, 내비스타입니다. 내비게이션 바를 설정하는 앱인데, 그 차량 내비게이션 아닙니다. 여기 아래 하단에 이 내비게이션 바를 아이콘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바 색상 변경도 가능하고, 버튼 위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이 앱은 뭐 사실 좀 간단한 앱입니다. 다음 네 번째, 멀티스타 앱입니다. 이 앱은 멀티 윈도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앱인데, 멀티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이 상태에서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아래 분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이랑 제가 현재 화면 분할로 이동한 앱이랑 이런 식으로 반으로 쪼개져서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 다시 한 개로 전환이 되고 위치도 변경이 가능하고 길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팝업도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놓게 되면 팝업으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좌측 모서리에서 드래그하면서 아래쪽으로 끌어서도 팝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앱, 태스크 체인저입니다. 이건 멀티 윈도우 기능을 좀 더 비주얼적으로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스타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배경을 블러 처리할 수도 있고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드 형태가 한눈에 가장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망의 마지막 엣지 터치 앱입니다. 이 앱이 정말 중요한 앱인데, 이 엣지 터치 앱은 최근 엣지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폰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히 이 부분을 사실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케이스를 그나마 착용하면 괜찮은데, 생폰으로 들고 다닐 경우에는 이 그립할 때마다 이 엣지 부분 터치가 돼서 정말 쓸데없이 실행이 되고 터치가 되고 너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앱으로 이 부분이 완전 해결이 가능합니다. 앱을 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일단 엣지존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엣지 영역에 차단할 터치 영역을 드래그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참고로 여기 너무 두껍게 하면은 정작 이 부분에 필요한 터치 부분도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이 정도. 그리고 다음 그립존도 설정을 해줍니다. 이 그립존은 그 한 번 터치가 아닌 길게 누르는 동작이 인식되지 않게 하는 영역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엣지존보다 조금 더 넓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보기 터치 차단존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만든 터치 영역존의 이름을 정하고 저장하면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이걸로 엣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완전 해방. 예전엔 갤럭시 스토어에 그렇게 유용한 앱들이 딱히 없었던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정말 좋은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딱히 되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홍보를 안 하지? 아무튼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유용한 앱 6가지를 소개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